트위치랑 유튜브 중에 뭐가 더 수입이 높냐고요?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나 같은 경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경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유튜브 미만 잡일걸? 진짜로? 어느 정도냐면 미만 잡 수준이에요. 그냥 유튜브 가시야. 내가 옛날에 유튜브 떡상하기 전에 김재원이랑 막 김블루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얘네는 생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유튜브 촬영용으로 생방송을 하는 느낌인 거야. 그래서 내가 생방송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유튜브에만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맨날 이렇게 촬영을 할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. 약간 NG 같은 거 나면 다시 막 이런 식으로 하길래 생방송이 중요한데 왜 생방송에서 저렇게 약간 그러면 생방송 보시는 분들이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 유튜브가 떡상하고 나서 보니까 그럴만해요. 저 같은 경우는 그 갭이 좀 더 크지. 왜냐면 보통 생방송 할 때는 후원을 거의 막아놓다시피 거의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게임 할 때가 후원을 훨씬 더 많이 나와.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그냥 생방송은 여러분들이랑 좀 더 즐기는 용도로 약간 하는 거고 유튜브는 이제 약간 수익 창출 목적으로 좀 하고 있지. 예. 아무튼 간에 트위치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더 높아요. 훨씬. 깔끔하게 만든다. 나 좀 돈 없어서 후원 잘못해서 유튜브 광고 스킵 안 하고 다 보고 있어. 잘했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내가 팩트만 말해줄게.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돕고 싶다. 근데 뭐 생방송에서 후원하는 건 좀 그렇고 오킹 좀 돈 좀 대라고 유튜브 그 영상을 저기 뭐야 유튜브 광고를 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팩트로만 말씀을 드리면 뭐 물론 뭐 다다익선이라고 뭐 보면 볼수록 좋겠지만 사실 일주일 내내 막 광고 봐야겠다 하면서 내가 보면서 억지로 광고 보고 이러는 것보다 재생 목록 만들어가지고 하루 켜놓고 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. 아마 진짜 리얼이야. 그거예요. 광고를 아 내가 봐야지 하고서 보다가 15초면 끝났는데 13초에 아 진짜 못 버티겠다고 해서 스킵을 눌러버려. 그럼 난 빵원이야. 볼 거면 다 봐야 돼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안 볼 거면 5초 지나고 바로 그냥 스킵해버려. 괜히 13초 보다가 스킵해버리면은 저 빵원입니다. 아예 빵원. 아 그리고 막 그런 분들 있다 참. 그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이 새끼는 10분짜리 영상에 광고를 3개를 때려박네. 돈 벌려고 유튜브 하냐? 네 맞습니다. 돈 벌려고 하고 있고요. 예. 애초에 팩트는 돈을 하나도 못 벌면 안 해. 제가 지금 편집자를 지금 7명씩 써가면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니 당연하지. 돈을 못 버는데 그걸 어떻게 해. 유튜브에 있는 오킹 vs 트위치에 있는 오킹 뭐 봐야 할지 모르겠네. 아 트위치에 있는 오킹을 보다가 이 새끼 끄면은 그때 유튜브 아니면 트위치로 보면서 유튜브를 켜놔. 방송 처음 할 때부터 캠프했어.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 나는 트위치를 방송하려고 처음 들어왔어. 무슨 느낌인지 알죠? 아프리카에서는 하고 싶지 않고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좀 이슈가 좀 터졌었을 때여가지고 하기는 싫고 이제 트위치가 제2의 이제 제일 이제 부상하고 있는 급상하고 있는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딱 들어와서 이제 방송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. 친한 동생 중에 인터넷 방송만 십몇 년째 보고 있는 동생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동생한테 가서 물어봤지. 야 동희야 너 인터넷 방송 많이 보지? 형 저 숨 쉬는 거보다 많이 봐요. 저희 얌얌님 첫 방송 본 사람이에요. 얌얌이 뭔데? 그때는 몰라가지고 나 이제 트위치 자체를 몰랐으니까 아유 형 뭐 뭐든지 물어보세요. 왜 뭔데요? 뭐 물어보세요. 막 그래 형이 인터넷 방송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? 형 인터넷 방송 시작하시게요? 야 이게 레드오션인데 아 형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무조건 캠을 켜셔야 돼요. 형은 뭐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얼굴로라도 웃겨야 되기 때문에 형 무조건 캠을 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그래? 아무서 이제 그때 난 방송 시작하는 날부터 캠을 켰었었어. 심지어 캠 끄는 방법도 잘 모르는 정도. 끄는 방법을 잘 몰라. 그냥 OBS 틀면은 나오게끔 그냥. 그래서 나는 노캠 이런 거는 잘 생각도 못했어 아예. 나는 걔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하려면 무조건 캠을 켜야 되는 건 줄 알았어.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캠 켜고 안녕하세요 글쩍글쩍 하면 이러면서 이제 게임 방송 시작했었었지. 아무도 없는데 씨발 시청자 항상 두 명 나랑 걔.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. 내가 아무리 재밌게 방송해도 재밌는 줄 몰라. 사람들이 안 부러워. 가뜩이나 배그했어 씨발 배그. 두 명 보는 방송 내리려면은 20분 동안 휠 내려야 돼. 20분 동안 두 자릿수 딸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텐션 존나 올라가. 아 여러분들 자 이제 AK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AK 총기 수입이 잘 돼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하면서 허공에다 30발 쏘고 병신 지랄 다 했죠. 배그 방송이 원체 많았을 때여가지고 그때 찾은 애들은 뭐냐고 거의 광부지 뭐.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제 주변에 유튜버들이 많잖아. 이제 보통 이제 생방송 주력이라기보단 유튜브 주력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뭐 김블루 김재원 뭐 형독형 뭐 꽈뚜룹 다 이제 유튜브 주력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분은
1,000명, 2,000명이 유튜브 각 잡기도 좋고 딱 소통하기도 딱 좋아. 막 방송하다가 갑자기 시청자 2,500명, 3,000명으로 넘어가요. 켜놓고 딴 거 하다 와요. 시청자 떨어지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. 나 봤어 실제로. 사람 많아지면 어그로 끌리고 괜히 소통 잘 안 된다고. 옛날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? 뭔 개소리야. 같네. 기만 하네. 누구는 안 들어와서 X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나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이 들어. 약간 좀 적당히 한 8,000명 정도만 들어와 있으면은 소통하기도 딱 좋고 좋지 않나라는 생각. 공감이 돼. 약간 시청자만 많아서는 솔직히 소용없어. 난 지금이 정말 좋아요. 어차피 내 얘기 들어줄 사람들만 있으면 돼. 오킹 아무리 그래도 야 트위치가 게임 플랫폼이고 한데 게임 좀 하고 이러고도 좀 하고 씨발 신작 게임 좀 나오면 좀 하고 좋까. 요즘 누가 게임하니? 게임하면 떡락해. 아니 항상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한 4시간씩 5시간씩 떠들고 있으면은 와서 꼭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요. 도대체 게임은 언제 하시나요? 이분은 왜 트위치에서 보라 하고 계신가요? 보라가 뭔데 놈아. 보라가 뭔지 몰라. 아이씨. 보라가 보이는 라디오면은 비슷하다. 이게 라디오지 뭐. 우리 방송에서 만약에 2,000명이 보고 있으면은 1,500명은 지금 롤하고 있어. 아이씨. 뒤졌을 때 이럴 때 가끔 채팅 치는 거지. 근데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디 보면은 아유 이 양반 또 죽었네. 채팅 많이 치는 사람. 채팅 많이 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아유 이 트롤.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. 아이 진짜. 나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. 아프리카 TV, 트위치 TV, 뭐 팝콘 TV, 유튜브 다 포함해서 나만큼 말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걸 진짜 진심으로. 혀를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거 텅. 텅텅 엑서사이즈. 내가 제일 많을 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질보다는 양이지. 근데 하도 오늘 언제 먹어? 하도 다 먹었지롱. 요즘 약간 주 컨텐츠가 먹방인데 실제로 밥을 먹는 시간, 실제로 입에 들어가서 요 이빨 이 티설 사이즈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. 제사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내기 때문에 먹는 거 보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이 새끼가 존나 영도만 보고 영도까지도 안 보면 저는 먹고 살지를 못해요. 왜냐면 내가 얘기할 때는 지금처럼 후원을 계속 꺼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막 시청자도 많고 막 오킹 너 정도면 대기업이지. 저도 어디 가서 저는 아직 아니죠. 제가 생각하는 저의 맥시멈 이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미생이 맞습니다. 애기나 다름없어. 왜냐 이봐 난 대한민국 먹을 거기 때문에 한국어 얘기하는 만큼 영어를 하잖아. 아메리카도 먹지. 영미권 다 먹지 내가. 옥류라 쿠데타가 아니고 바라는 거는 나쁘지가 않잖아. 트위치나 뭐 유튜브만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딱히 걔 막 뭐라고 해야 되지? 탁구다 막 이렇게는 나 어디 가서 얘기하는. 왜냐면 내가 옛날에 시청자 10명 5명 볼 때 시청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자기 시청자 50명 되는 꿈꿨다고 하면서 막 우시는 그 클립이 있었어.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그럼 나는 나 씨발 지금 8명 보고 있는데 오늘 시청자 최고 14명 찍어가지고 씨발 스크린샷 찍었어. 그거 보면서 14명 이러면서 존나 좋아했는데 50명 되는 꿈꿔 지금 망했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야. 그때 딱 그걸 보고서 아 나는 50명 넘어가고 나서부터 그렇게 안 해야겠다. 1000명 보다가 50명 되면 망했다 할 만하다고. 아 근데 나는 10명 볼 때부터 다짐했던 거. 나는 지금 50명만 봐도 진짜 많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0명, 2000명이 돼도 이때 이 기분을 잊지 말고 절대 막 시청자 수에 따라서 텐션이 저하되지 말자 했지만 저도 사람이더라고요. 원래는 50명만 돼도 좋았었는데 이제 막 1000명 때만 돼도 위기감 느끼고 나 오늘 뭐 젠더 발언했나? 약간 이런 막 이런 생각. 진짜로. 요즘은 잘못을 안 해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통 뭐 거의 보통은 잘못을 하는 거겠지만 내가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얘기하고 싶다. 진짜 저는 애초에 커뮤니티 같은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 요즘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논란을 안 받으려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. 피하려면 알아야 피하지. 아니 피하려면 알아야 피하지. 씨발. 아니 나 그 뭐 하다가 나 그때 뭐였지? 나 뭐 있었는데? 뭐 있었는데 씨발. 그거 뭐였지? 나 뭐 있었는데 뭐였지 그거? 뜨뜨뜨님? 뭐였지? 사다리 말고.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거 있잖아. 그 프레임 그 뭐지 그거? 프레임 그 약간 그 커뮤니티 용어인데